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게네사렛의 기적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홀로 동서남북을 항상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때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많이 모였을 때는 힘이 있게 홀로 역사를 했지만은 제자들과 그의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홀로 했을 때는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적과 같이 대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에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은 게네사렛 그 주변에 예수님께 혼자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세 명의 어부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어부인 중에서 베드로와 또한 그의 모든 시몬과 세 사람의 어부가 거기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넘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직업이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밤 동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기진맥진하는 가운데 그는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믿고 저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들은 저희들이 지난 밤새 동안 열심히 그물을 던져 잡으라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새 어부는 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부 생활을 해봤지만 함지 못할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고기들이 많이 잡혀있는 것을 그들은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 한 척 위에도 고기를 심어가서 아마 둥둥 아니 신바람 나는 콧노래를 하면서 그들이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도 고맙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공손히 인사를 하며 경배를 드렸고 고맙다는 표현으로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기의 일생 통해서 이렇게 기적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밤 동안 열심히 해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자기 가정에 돌아갔을 바요. 그의 모든 이웃이라든가 고기를 많이 잡아올 것을 바랬던 그 안 식구들은 그의 식구들도 아마 허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바람나게 고기에 가득가득 배를 싣고 아마 콧소리로 아마 신바람나는 마음심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그들에게 간청을 했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는지 자기의 모든 그물과 자기의 모든 배와 또는 모든 기구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니라 이렇게 역시 따라 보니까 물론 이 세상에 그들의 모든 학문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식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또 그의 모든 부족했던 것이 많았사오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로서 섬김을 받고 그들의 모든 제자상을 해보니까 수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힘은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그들에게 미쳐서 믿음의 역사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하나 배워감으로써 인해서 저 산촌이나 어촌이나 병진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눈을 못 뜨는 소경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만치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역사해서 많은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마치 큰 행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세 사람의 제자는 모든 자기의 일생 동안 했던 일들을 다 쳐버리고 따는 즉 그의 모든 부자가 됐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자제 초청을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빈 하리만 있고 원래 잔치는 가나안 잔치는 이럴 때는 항상 뒤따르는 게 술이에요. 근데 보니까 빈 하리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함께 모인 사람들이 수백명 수천명이 돼 있는데 줄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은 지금 이 물동에다 물을 하나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맹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가나안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그 잔치에 혼한 가나안 잔치의 일들을 보여준 것을 같습니다. 이와 같이 믿고 따르고 행하면은 모든 것이 안 된다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이제 맡은 바 사명이 사역을 함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과 힘이 있을지라도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 충분히 주고 우리들도 역시 아직도 그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나가 전도하는 생활이 게으르지 않도록 뛰어다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통해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사역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뛰는 여러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